존 뮤어 트레일, 약칭으로 JMT라고 하는 이 길은 캘리포니아의 상징인 시에라네바다 산맥 중남부 지역에 있으며 총 길이는 360km입니다. 이 중에 260km는 PCT와 길을 같이 사용합니다. 이 JMT 길은 유명한 박물학자이며 자연보호운동가로서 작가와 철학자이며 생물학자, 그리고 1892년 시에라 클럽을 설립한 환경보호론자인 존 뮤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JMT는 솔로몬, 볼턴 브라운, 조셉 라칸테를 주축으로 한 초기 시에라 클럽 회원들에 의해 1892년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. 솔로몬은 현재의 킹스 캐년 국립공원인 에볼루션 분지 지역과 하이시에라 지역을 탐험하여 트레일의 기본 경로를 그리게 되었으며, 1908년 라칸테는 회원들과 같이 이 기본 경로를 바탕으로 현재 JMT와 비슷한 364km를 탐험하였습니다. 존 뮤어 트레일은 요세미티 계곡에서 시작하여 시에라네바다 산과 고개들을 가로질러 휘트니산 정상에서 끝나는데,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갑니다. 존 뮤어 트레일은 눈 뜨고 보는 꿈이며 걷는 자의 꿈인 곳입니다. 드디어 우리도 이 길로 떠납니다. 뭐 요원님하고 제대로 했어. 너는 왕코나 웃는 거는 아니 왕코나 웃는 거는 엄청 고소하다 이런 웃음이야 지금. 내가 리스팅 맛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? 제대로 봤는데. 아니 뭐 꼴랑 반나절하고 그래 확 사가졌어. 왜? 더워서요. 다 왔어. 요 앞에 요거 요거야.
여기 신혼복 여기 나쁜 동네. 하늘은 왜 이뻐졌을까요, 갑자기? 우리가 등산에 올라와서 하늘을 볼 수 있어서.